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땡기면 채플 시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여튼 꼭그 듣기 싫은 하나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지겨운 시간에 앉아 있는다는 것에 대하여 정말 증오하고 분노했습니다. 뭐 하나님이란 게뭐 시시한 얘기만 하고 이렇게 사람을 강제로 앉혀놓고 이거를 안 들으면 학점을 안 주고 이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아주 이 감정이 나빠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아주 하나님 믿는다는 학생들을 아주 비꼬고 참 정말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야,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큰일이야. 왜? 이렇게 하나님 욕을 하고, 하나님 믿는 애들을 막 비꼬고, 막 언어 폭력이랄까, 막, 제가 비꼬는 데는 선수였어요. 제가 비꼬면 속이 뒤틀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재주가 이렇게 강의로 돌아와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또 감동이 안될수 없는 그런 걸 제가 느껴요. 참 옛날을 생각해 보면 참 무식했구나. 참 바보 같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SCA라고 부르는데, 세브란스 크리스천 스튜던트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SCA. 근데 이 저는 이거를 이제 걔들 SCA라고 부르고 이제 성경책 들고 댕기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 모이는데, 저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의학을 배우다 보면 이 SCA라는 병명이 나옵니다. 이제 흑인들에게만 있는 아주 나쁜 병이에요. 적혈구가, 동그란 적혈구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같이 생겼어요? 낫 같이 생겼다. 풀배는 낫. 그래서, 낫세포라 그래요. 낫세포. 낫세포 빈혈이라는, 그래서, 낫을 영어로 할 때, 시클이랍니다. 시클. 이거는, C는 세포, 셀. A는 아네미아, 빈혈. 이 시클. 그래서는 이제, 야, 꼴 보기 싫은 예술쟁이들, 너희들은 시클 셀들이야. 그렇게 왜뭐 성경 들고 댕기는 애들만 보면 그렇게 화가 나고 미운지 몰라. 막 속에서 뭐가 올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욕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 비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점점 무서워지더라고. 이거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큰일이야. 나는 나 같은 놈은 뭐요? 아주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이 없어야 되더라고. 뭐 있으면 큰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살다가 제가 미국에 가서 그렇게 한국에서는 가난하게 어렵게 살다가 참 매 등록금 내는 때마다 참 고민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미국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막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돈 벌게 왜 이렇게 쉽지?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들으신 대로 벤츠도 사고 또 나중엔 또 한 대만 가지고 성에 안 차서 또 한 대 더 샀어요. 그 이제 큰 세단 벤츠를 사고 나니까 이번에는 제일 벤츠에서 제일 작은 스포츠카를 사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 뭐 야 돈이 정말 좋구나. 돈 많으니까 벤츠도 이렇게 막 두 대씩이나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뭐 별장도 있고 막 보트도 있고 막 너무 좋다. 그래서 거기에 돈에 막 흠뻑 취했어요. 그리고 집도 막 바다가 막 180도가 뭐야? 220도 바다가 쫙 보이는 이제 그런 동네 집을 사가지고 쓰니. 근데 야,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라고 느끼면서, 나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됐냐. 라고 느끼면서, 어느 날 덜커덕, 내가 갑자기 죽으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이 덜커덕 들어요. 전에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덜커덕 죽을 수 있는 확률은 내가 의사로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 몸에 암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암에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암 공포증이 걸렸어. 내가 무슨 암에 걸려, 뭐, 그러면서, 또 이제 벤츠를 타고 병원으로 출근해. 예. 그러면 조용하게 이제 척 하고 있으면 또, 내 몸에 지금 혹시 암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이런 게 다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예, 악령이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놓고 돈 벌어가지고 와 이거 없어지면 큰일이야. 그래서 돈이 갑자기 없어지는 순간 또는 내가 갑자기 죽는 그런 이 좋은 돈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때가 닥치면 이게 큰일이야. 그게 무서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암 그래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어. 이래가지고 암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하루 또 하루가 지나가면서 그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중에는 밤에 자려고 눈 감으면 또 저녁 먹은 게 뭐 소화가 뭐 안 되고 그러면 위암 아닌가? 어. 그리고 자꾸 이렇게 오른쪽을 자꾸 만지는 거예요. 왜요? 갈비뼈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간이 여기 갈비뼈 바로 밑에 있거든. 근데 이제 간암에 걸리면 간이 커지면 이 갈비뼈 아래로 간이 내려와요. 그 이제 의사는 그 간을 만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데 손가락이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벤츠 핸들 잡고. 왜 한국 사람들은 위암하고 간암 제일 많이 걸렸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느 날 잠을 만지고 갈비뼈를 만졌다고요. 근데 그 갈비뼈가 간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는 밤에 잠도 잠 못 자고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내가 진짜 병 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 공포증 요즘 말하면 공황 장애라고 그래요. 이 장애, 공황 장애라는 건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공황 장애는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 두려움이 조절이 안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내가 의사지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제 옛날에 정신과 배웠던 정신과 교과서를 꺼내가지고 다 이거 공포증을 뭐 별 방법 없어. 와, 여러분 이 조절력이 떨어졌어. 조절 능력이 있으면. 내가 왜 이랬지? 맞지. 지금부터, 좀 긍정적인 좋은 생각하자. 이래서 내 자신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옛날엔 그거 잘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조절 능력의 본질은 뭘까요? 그게 생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무서워해. 참 이상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왜 무서워? 내가 하나님 욕을 너무 많이 했습니까? 이 인간이란 게 웃겨요. 그렇게 웃기는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주는 것이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뭐 미쳐서 날뛰는 것만 악령이 아니에요.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안 무서워야지. 없는데 뭘 무서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나 자신이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은 어디에 뿌리가 있다고? 조건적 생각. 그렇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 두려움의 스트레스, 분노의 스트레스는 어디 가면 풀린다? 엄마 품에 가면 풀린다.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그럼 풀리게 돼야 돼.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예. 정말 두렵고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응.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니까, 몸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그 당시 애기 엄마가, 이제, 한국에다가, 이제, 친정에다가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장모님은, 그 당시 장모님은 큰일 나네요. 사위가 이거, 근데 뭐 딸 신세가, 하나밖에 없는 딸 신세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 하도 답답하니까, 그리고 이제 장인 장모님들도 두려우니까, 어디를 갔냐? 세상에. 그분들도 해결책이 없어가지고, 점쟁이들한테 간 그 점쟁이. 그래가지고,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왔어. 저는 그런 거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런 것도 안 믿어. 그런데, 그, 보내온 부적을,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냥, 팍팍 찢어가지고 버려버리는데, 그때는요, 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 왜? 버려서 암 걸리는 것보다, 갖고 있으면서 암 안 걸리는 게 낫잖아요. 그런 사고를 하게 돼. 내가 생각해도, 야, 이상구, 너 미쳤어? 이렇게 되는데, 그, 할 수 없어. 그 두려움이란 건요, 사람을 굉장히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이런 부적까지, 그래서 그 부적을 접어서 지갑에 넣고 이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 응. 이상구가 이렇게 됐냐? 응. 이건 너무나 내가 나에게도 창피해.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돼버렸나? 그게 두려워지면 그렇게 돼요. 응. 그게 두려움이란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셨잖아요. 예. 두려워지면, 예. 뚱뚱해지는 것이 두려워지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화 돼버려. 그게 악령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 내 팔을 조작해가지고, 어? 영적 에너지로. 그래서, 체중을 재보면 36kg밖에 안 나오는데, 자기 체중계가 고장 났다고 할 만큼 못 말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고 하면, 야, 부적보다는 하나님이 낫겠다. 자,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로 이제 방향을 살짝 돌린 첫 계기가 됐어. 내 지갑 속에 부적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이 창피를 면하려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창피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못 믿겠어. 부적보다는 하나님이 낫지.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도 믿으면 부적을 이렇게 지갑 속에 넣고 있다는 그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근데 내가 워낙 하나님 욕을 많이 해가지고, 그 있어도 큰일이야. 많이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실 것 같아.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있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가? 믿기질 않아. 이야, 그래서 이게 안 믿기는데.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심한 두통이란 게, 아이고. 여러분, 한쪽만 아프고, 한쪽만 안 아프고 하는, 편두통. 편두통을 아주 심하게 알아가지고, 편두통이 갑자기 탁 들이닥치면 막 토하고, 이 고통스럽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이 청년이에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7, 28 청년인데, 주유소에서 그냥 자동차 수리하고 뭐 일하는 그런 청년인데, 뭐, 돈 조금 뭐 받으면 맨날 피자 먹고, 뭐, 맥주 마시고, 뭐, 식사는 맨날 햄버거를 하고, 뭐. 그러니까 뭐, 건강이 엉망인 거죠. 그 엉망이니까 이제 면역력이 점점 약화돼가지고, 면역력이 약화되면 알레르기성 체질로 변질이 돼가지고, 그래서 편두통 중에도 알레르기성 편두통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심한 축농증하고 겹혀가지고, 그 편두통 이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 근데 이 자꾸 편두통을 혈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알레르기 전문 의사로서 개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딱 들어보니까, 혈관 조절, 확장, 수축, 조절 문제라기보다는 알레르기성인 게 분명해. 그래서, 그런데 이 환자는 알레르기성 편두통을 의사들이 잘 몰라요. 우리 알레르기 의사들만 아는 분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신경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댕기니까, 알레르기 쪽이라는, 알레르기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저한테 와서 제가 딱 들어보니까 알레르기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쫙 했습니다. 알레르기라는 것은 이 T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면역세포, 이 T세포가 약해지면,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면 우리 몸에서 과잉 반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코에 과잉 반응 생기면 재채기하고 콧물 나고, 그리고 이 동공 하면 축농증이 생기고, 기관지에는 기관지염이 오고, 피부로는 아토피성 피부가 되고, 이제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이 과잉 반응이다, 신체에. 왜?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럼 왜 면역력이 약해졌냐? 이런 식생활이 엉망이고, 그리고 자꾸 술 먹고, 그래서 식생활을 이제 그래서 그 면역력이 떨어져서 알레르기성 질병으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천식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토피성 피부염, 어떤 사람은 두드러기 이렇게 사람마다 알레르기성 질병이 나타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깨닫고. 그동안 이 친구는 너무너무 고생할 거예요.
제가 너 편두통은 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이 친구 really 정말로 와우 막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거 낫게 해준다면 자기가 지금 10년 넘게 이거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 낫게 해준다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치료비로 주겠대. 그저 농담삼아 전 재산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3,800 불이대. 380만 원이죠. 그거 자기가 모아놨대. 오토바이 살라고 모았대. 그러니까 오토바이 나중에 사더라도 다 준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3,800불 좋다. 나올 수 있다. 그럼 어쩌면 낫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드린 설명 다 드리고, 그래서 원인을 딱 주지시키고, 그래서 면역력이 다시 강화되면, 편두통은, 알레르기성 체질은, 회복되고, 알레르기성 체질이 회복되면 알레르기 증세는 없어지고, 그래서 차근차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피자가 왜 나쁜지, 왜 술이 알레르기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딱딱 설명했더니, 이 친구가 제 설명을 듣기 시작할 때는 얼굴이 환하더니, 아, 나을 수 있다. 제가 설명을 해 갈수록 점점 얼굴이 어두워져. 왜?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만 자꾸 먹지 말라 그러고, 술도 먹지 말라 그러고, 피자도 먹지 말라 그러고, 햄버거 반드시 꺼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지더니, 처음에 그 밝은 게 싹 없어지고, 그러더니, 나중에 제 얘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Dr. Lee, 당신은 말대로 하면 나는 이 세상에 살 맛이 없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맛은 그렇게 먹고 미식 축구 보고 그렇게 사는 건데 미국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럼 나는 뭐 하고 살라고 그러면서 억장이 무너진 표현을 하면서 미안하지만은 I think I need second opinion. Second opinion은 말은 뭐냐면 다른 의사한테 가보겠다는 거죠. 이 친구 10년 동안 여러 다른 의사를 봐도 안 나. 원인을 알레르기성이라고 파악을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봤어요. 아니, 너는 지금 세컨 오피니언이 아니라 뭐 의사를 열몇 명을 그동안 만났다며. 그래도 다른 의사한테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일어서는데 제가 그 일어서는 그 환자의 모습을 딱 보는데요.
내 말만 들으면 나요, 안 나요? 나. 맞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낙이 없어진다고. 이 낙과 생명. 자기의 쾌락. 그것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살 이유가 뭐예요? 없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쾌락이 살아야 될 이유야. 아, 그것이 이제 쫙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갑자기 그 사람의 그 환자의 얼굴이 보니까 내 얼굴이야. 나야, 이 사람이. 뭐, 너무 이상.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성구야,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다. 이 사람 바로 너하고 꼭 같은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나도 뭐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막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막 술 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저 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제가 얘기 한번 해줘. 저는 러시아산 보드카를 아주 좋아해가지고, 그다음에 저는 맑은 술을 좋아했어요. 물같이 깨끗이 맑은 술, 진이라는 술도 좋아했고. 근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 술 너무 먹잖아. 이러고 있었다고. 아, 나야.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 쓰레기를 미국말로 garbage라고 그럽니다. garbage. 제 마음속에. 저는 그 당시 나는 미국 사람이야. 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욕도, 꿈도 저 영어로 꿨대요. 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욕도 한국 사람인데 욕은 한국말로 속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욕도 garbage 이랬어. 마음속으로. 그런데 이 창문 쪽에서 큰 소리로 들리는 소리가 So are you. So are you. 라는 말은 너도 마찬가지야. 이 말이에요. 너도 쓰레기야. 이 말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 뭐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 환자도 제가 놀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창문 쪽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놀래가지고 이 환자도 놀래가지고 창문 같이 쳐다봤어. 그러다가 아무도 없어. 이제 더 이상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다시 고개를 돌려서 또 눈이 마주쳤어. 그 환자 얼굴이 누구게? 내 얼굴이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환자가 너무 거북한지 문 열고 나가버렸어. 그 순간에 제가 이제 혼자가 됐어. 그 이제 직원 그 친구 이제 그 상담해 주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직원들도 다 간호사 뭐 다 퇴근하고 그래서 상당히 늦어졌어요. 자,
있어. 왜 저 사람이 나을까?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 이 이상구라는 의사는 그 환자에게 살 길을 보여줬어. 근데 이 친구는 자기의 쾌락 때문에 쾌락을 잃을까봐 믿지를 않아. 안 믿으면 저러다가 죽어요. 그것이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환자를 이용해서, 상구야, 저 환자가 너하고 똑같아. 하나님은 있는데 너는 뭐예요? 이유도 없이 안 믿어. 왜? 쾌락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 그렇구나. 그저 환자가 쓰레기니까 나도 내가 쓰레기로 그 환자를 봤다면 결국 나도 뭐예요? 쓰레기 맞네. 이것이 이제 출발점이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출발점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없다고 우기고 자꾸만 하나님 말고 다른 의견, 세컨 오피니언만 찾고 있었구나. 자, 내 문제를 지금 이 정말 힘든 이 공포증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자, 그러면 자, 이제는 내가 내 쾌락 때문에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하지는 말자. 하나님 진짜로 있기만 있다면 나는 어쨌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저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달라지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누군가가 나한테 좀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냐?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목사님들한테 가면 있다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왜 있냐 그러면 제가 연세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아무리 들어도 있는 것 같지 않는 얘기만 해주더라고. 그래서 아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 이거 가지고 이제 다시 씨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결론이 뭐냐면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그거는 각 사람마다 의견이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할 테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내가 확정할 수는 없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면서 실망. 아이고 이 큰일 났구나.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있는 줄을 진짜로 내가 알게 될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가 두 손을 모으고, 아, 이거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없어. 아,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요, 짜잔! 하고 생각이 탁! 생각이 들어. 생각이 든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탁! 가르쳐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야.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때였죠. 그 하나님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 그래. 물어볼 사람은 없지. 왜? 물어봐봐야 각자 생각대로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런데 제일 정확한 길이 있어. 그건 뭐냐?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본단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이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직접 물어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이 또 탁 떠올라요.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물어보면 되잖아. 기발한 거, 그렇죠. 그렇지. 하나님이 있는 점, 일단 있다고 치고 물어보면, 하나님 진짜 있으면 있다고 하실 분이야. 없으면 뭐예요? 대답 없어. 맞아. 이거야. 그래서 제가, 예. 이제, 참, 제 인생의 전환점이 그날 저녁이, 그 환자 만나고, 그렇죠? 제가 garbage 쓰레기라고 욕하고, 그래서 이제 그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전도하러 왔어, 저한테. 그래서는, 그 당시 뭐, 당신이 목사요? 뭐 이랬다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고, 나는 연세대학교 출신이고, 채플 시간 지긋지긋하고, 그러니까 당신하고 얘기할 마음 없어. 가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가면서 성경을 놔놓고, 자, 여기 성경 두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안 갖고 가면 쓰레기통에 쳐넣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분이 그래도 놓고 갔어.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가져가라니까 말이야. 왜 이렇게 놔놓고 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이렇게 성경을 집어들었죠. 쓰레기통에 못 쳐넣겠더라고. 왜? 암 걸릴까봐. 이제 이런 거를 미신이라고 그래요, 미신. 예. 네. 우리가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이 미신에 휘둘려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런 미신적 생각을 superstition이라고 그러죠. superstition.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혹시 있다면 내가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쳐넣으면, 이거는 큰 문제야. 그렇죠? 하나님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 성경책 생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책상 위에다 놓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두 손을 모아가지고, 성경책 위에 탁,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제가 한 기도예요. 그 기도 시작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정직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만 봐도 하나님 정말 믿고 싶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가정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솔직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제가 계시다고 내가 생각이 되면 나는 하나님께 갈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다면 저한테 꼭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내가 손을 올려놓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야, 거창한 주문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짤막하게. 그 다른 거 뭐 할 말 없어. 저는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답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한마디 덧붙였냐면,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지금 집에서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30분 안에 답변을. 그럴 수 없어. 30분.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린 적이 한두 번 있어요. 근데 기다릴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네. 10분, 15분. 20분, 25분, 아무 대답이 없어. 30분, 대답 없어. 아, 하나님 없구나. 왜? 있으면, 이렇게 내가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하는 기도인데, 안 들어주신다면 그건 하나님, 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했는데 30분 대답 없어. 그러면서 제가 아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실망과 함께 그리고 또 신락 같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성경을 아무데나 어떻게 탁 열었어요. 열고 이 성경에 무슨 소리가 무슨 말이 적혀 있나 하고 탁 봤는데 그 보는 순간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 우와! 놀랬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 놀랬냐? 그 제가 탁 열어서 본 성경절이 노아 홍수 얘기예요. 노아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이거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 놀란 이유가 있어요. 이거 뭐, 놀랄 일입니까? 무슨, 이걸 왜 놀랬냐 하면, 이 성경절을 딱 제가 보면서 고3으로 돌아갔어, 갑자기. 고3 대학 입시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때는 친한 애들끼리 이렇게 서너 명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뭐 다들 이제 서울대학 갈 놈들이야. 이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세 명이 사라진 거예요. 공부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하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찾을 도리 없어. 한 달 동안은 학교를 안 하고. 공부하러도 안 하고. 이상하다. 그런데 한 달 딱 후에 이 세 명이 우리 집에 나타난 거예요. 탁, 탁. 군대식으로 한 뭐가 들었어?
기압이 탁 들었어. 예. 성경책을 탁 들고, 새 친구가 탁 나타났어. 야, 마, 너희들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우리 상구야,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뭐, 대학 가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이 친구들이 문 선생님을 만난 거요. 네. 그래, 친구들. 대학 안 갔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도, 그래서 제가 진리를 발견했다고. 그 진리가 뭔데? 그랬더니 성경책을 탁 내미는 거예요. 이 속에 진리가 있다고? 그때. 상구, 너도 같이 가자. 그때, 이게 진리라고? 그러면서 딱 열고 본 성경절이에요. 고3 때, 응? 고3 때니까 18, 19살 때죠. 그렇죠. 그때 저는 39살이 되어 있어서 20년 전에 본 성경절.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 자, 야, 봐라. 뭐, 노아가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950년을 살고 죽었다네? 너희들 이거 믿어, 이거? 너희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성경을 찢었어.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어떻게, 젖는 사람이야. 그 사실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야. 그럼 가, 꺼져. 너희들 미쳤어. 그래서 얘들은 이제 돌아서 그 교회에 막 충성했어요. 예. 네.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들을 맡아가지고, 그러다가 세 사람이, 뭐, 4년 후에, 뭐, 5년 후에 이래가지고, 세 친구가 결국은 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무신론자가 돼버렸어. 그걸 보면서 저는 뭐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보다 똑똑하지. 응? 이제 그 친구들은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되니까 저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그 세 친구들이 증명해 준 셈이야, 저한테. 근데 그때 본 성경책을 지금 쫙 혼자서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딱 보는데요. 제가 왜 놀랬냐. 와, 이거 보고 하나님이 계시네? 이랬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제가, 야!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생각을, 이거를 보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말을 보자마자 뭐예요? 이게 순 거짓말. 이게 사기야, 이거는. 성경책을 찢을 정도로 저는 이런 거는 거짓말이야. 사기야. 이렇게 생각했던 이상구였어.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찢어서 쓰레기통 쳐넣었어. 그런데 지금 이 이상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노아가 950살을 살았다. 진짜로 이 노아라는 사람이 950살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내가 나는 뭐예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이상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생각이 변질이 돼 버렸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거에 놀라운 거예요. 그럼 나를 그 30분 동안에 이렇게 노아가 진짜로 950년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단정할 수는 없지. 그것이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 생각이라고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하는 나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만이 내 생각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와 이것이 증거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할 때는 이 증거가 가장 믿을 만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뀌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면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와, 이야, 하나님이 있구나! 혼자서.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고, 혼자서 그냥, 이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암 공포증은 어떻게 될게? 싹! 없어져. 마음이 착 가라앉아서 그 자리에서 뭐예요? 지갑 꺼내가지고 부적 꺼내가지고 탁 찢어서 쓰레기통에 탁 넣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라는 걸 제가 알아버렸어.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왜? 내가 하나님 욕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내가 같으면 죽여버리겠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욕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오래 기다려주시고 그런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찾는 순간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그렇죠 기다려주신 그러니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요. 네.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었다면 뭐라 그랬겠어요 저한테 이 자식아 네가 욕한 거 먼저 회개를 하라고 잘못했다 그래 그럼 내가 공포증 낫게 해주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전혀 조건 없이 어떻게 해요 악령을 쫙 쫓아내시고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싫어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뭐예요? 오해해서 내가 무신론을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나중에
그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오해했구나.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아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욕한 이 이상구를 이렇게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신 이 증거가 이 자연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다 그거야. 예. 네. 하나님 안 믿는 기린도 뼈를 메요. 기린이 뭐 여러분 교회 가는 기린 봤습니까? 원숭이가 수천 먹어. 원숭이 교회 갑디까? 이런 그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 우리 여기도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무조건적 사랑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